계속해서 참가 번호 7번입니다. 이분께서는 남양주에서 오셨는데요. 이승률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함께 들어보시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거의 풍채는 약간 씨름 선수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취재위원장이신 약간 임금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얼굴 풍채라든가 의상도 그렇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는데요. 이 어메라는 노래가 나훈아 씨의 노래인데, 웬만한 가수분들도 이 노래를 이렇게 특별히 잘 소화하기 힘든 노래라, 웬만해서 자신이 없으면 잘 못 부르는 노래가 이 어메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이승률 군이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셨네, 그죠? 아우 싹수가 훤합니다, 그죠?
아, 대단합니다. 예. 금상 시상하겠습니다. 자, 금상 시상은 작곡가 홍정식님이 숙여주시겠습니다. 네, 홍정식 선생님 올라오셔서 금상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 화순 홍정식 작곡가요제 금상 발표합니다. 참가번호 7번 어메를 불러주신 이승윤 축하합니다. 이승률. 위 사람은 2023 화순 공정식 전국가요제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5일 공정식 문화예술총연합회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기념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